나무쉽다. 너무 쉽다. 자, 중국 삼촌의 첫 번째 맵 다시 해보자. 오늘 컨디션도 좋겠다. 다시 한번 깎아보자. 아, 처음부터 다시 깎아봅시다. 좀 빡시게 깎으면은 가능할지도 몰라. 자, 풀퍼즈 기준으로 가져갈게요. 어제 해봤던 기준으로는 미친 맵이어서 드랍을 했잖아요. 불멸자가 아닌 발전소를 올리고 발리스타를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고민을 좀 하는데 발리스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스나이퍼를 누르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집을 올려야죠. 업그레이드는 사실 스나이퍼는 급하지 않아. 자, 요 느낌. 앞에 하피가 한 마리 서 있는데 슬쩍 가서 어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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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지금 선 넘었지? 간다잉. 저장할 걸. 아, 저장할 걸. 아. 저. 아, 아까 저장할 걸. 접. 이걸 선을 넘네, 멍청이 같이. 자, 짜잔! 자, 그래서 어제 하던 우리 중국 삼촌의 첫 번째 맵이라는 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기본으로 할 거고요. 기본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을 3개 지으면서 앞으로 5명을 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걸 다 찍고 나서 옆쪽으로 보낼 거고요. 앞라인에 레인저를 보내가지고 앞쪽에서 있는 눈앞에 있는 좀비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게임을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다 찍었으니까 왼쪽으로 보내면서 이제 좀비를 잡으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으로 집을 하나씩 짓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왼쪽 라인으로 밀어가지고 여기 있는 시야를 먼저 밝혀준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다가 돈이 들어온 걸로 집 하나를 지어놓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땅을 마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놓아주고 그 사이에 잠시 멈춰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마저 지어주면서 있는 돈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레인저를 조금만 더 앞으로 보내가지고 레인저로 앞쪽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쯤에 좀 더 빠르게 발리스타를 올라가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발리스타가 앞에 있는 좀비들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빨리 올리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물론 유지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빨리 올라간다라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받은 걸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건 좋습니다. 자, 레인저로 이렇게 짜자리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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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는데 사실 레인저로 이런 거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발리스타가 다 잡아줄 거기 때문이죠. 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돈으로 다시 여기다가 집을 올라갈 건데 뒷라인에 들어온 돈 전부를 써가지고 집을 올려줍니다. 이러면 초기 인컴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거고요. 초기 인컴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레인저 한 마리를 먼저 아래쪽으로 보내가지고 아래쪽에서 오는 애들을 막을 수 있게 라인 잡아놓은 채로 좀비를 잡으면서 나온 돈으로 추가적인 칩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발리스타가 곧 지어지기 때문에 레인저를 좀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기 라인을 잡아주고요. 좀 더 아래 라인을 잡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레인저가 여기 앞에서 좀비들을 한번 끌어올 때쯤에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돈을 한 번 더 사용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왜? 식량을 빨리 털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간부들을 한번 땡겨야 되니까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크게 한번 끌어오듯이 끌어오면서 앞쪽에 있는 일반 좀비들을 저 간부 좀비로 밀어가지고 앞쪽으로 빠르게 끌고 와서 여기 라인에서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레인저가 살짝 뒤로 와서 저 왼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싸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주고요. 번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추가로 지어가지고 초반에 성장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죠? 발리스타 쪽으로 최대한 좀비를 많이 몰아와가지고 초반에 여기를 많이 몰아내줘야 내가 성장을 하고 빠르게 땅을 먹는 데 도움이 되고요. 돈이 들어온 걸로 여기다가 목재 공방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리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수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목재 공방은 다음 텀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가지고 있는 식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뭘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워커들한테 원래 발리스타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워커들을 빠르게 녹여줍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들어온 돈으로 다시 한 번 더 집을 지어주고 전격수 속도 한번 눌러주면서 앞쪽에 워커마저 정리해주고 왼쪽에 자꾸 간부들이 한번 몰려오니까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한 번에 시계 여기서 끌어가지고 얘네들이 오는 애들이 더 이상 못 오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 번에 여기를 다 끌어와서 발리스타
앞쪽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발리스타로 남은 것만 정리하면 이 앞이 내 땅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돈이 들어온 걸로 다시 앞에 집을 지어요. 없애고 여기도 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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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 먹을 수 있지 한 번에? 먹고 깎고. 그렇지! 이게 5000시간 고인물의 바이브다 이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쫙 긁어서 먹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이게 2000골드 초반 바이브 아닙니까? 예? 다섯 번이나 들어오는 인컴을 지금 땡긴 거 아니에요.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플레이예요. 돈이 들어왔죠? 들어온 돈으로 집을 지어요. 이 정도 해줘야지. 이거 못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앞에 워커들 끌고 오는 사이에 이제 왼쪽 한번 시계 끌고 올 준비합니다. 왼쪽을 크게 끌어야 되는데 크게 끌기 위해선 좀 안쪽까지 들어가 줘야 되고 앞에 있는 레인저 라인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뒤로 빼주듯이 하면서 이 친구로 안쪽까지 최대한 긁어가지고 좀 많이 긁어요. 왜? 한 번에 다 할 순 없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하려면 이 정도 끌어야 돼. 네, 소리 버튼 한번 누르고 들어온 돈으로 다시 또 여기다가 짜라락 깔아서 집 한번 올라간 다음에 두 개의 테슬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두 개의 테슬라 올라가지고 다시 여기 이렇게 해주고 농장은 나중에 집 부시고 나서 이동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거기다 집을 짓는 겁니다. 식량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농장 자리라고 손 안 대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돈도 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뭔가 재테크를 굴리지 못한다는 느낌일까요? 안전빵으로 은행 저축 15%가 나온다는데 그거 저금 안 할 거야? 가지고 있는 건 그럼 다 꼬라 박아서라도 저금해야죠. 그런 느낌인 거죠. 저축 이자가 15%라고? 야, 영끌을 해서라도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지금 영끌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농장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거든요. 지금 집 지으면 저게 15%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인컴이 지금 600이잖아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세요. 그게 지금 은행 15%에 꼬라박은 거와도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끌어주고 그 다음 레인저로 여기 앞에 어택 눌러주고 일반 좀비들은 잡아주고 800이잖아요. 그럼 600에서 800이 됐으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615에서 879면은 거의 260원이 오른 거니까 260원이면은 거의 30% 이자야. 이 정도면 30% 이자를 참아? 30% 이자 참을 거예요? 난 못 참아. 난 못 참아. 난 30% 이자를 참아본 적이 없어. 있으면은 진짜 와 컴퓨터까지 팔아서 넣는다 내가. 아니야 30% 가지고 컴퓨터 파는 건 좀 에바긴 해. 근데 좀 에바긴 해. 야 근데 만약 은행 이자 30%라고 생각을 해봐.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꼬라박아야 되지 않을까? 30%면? 그렇지 않아? 야, 30%면 올인 해도 돼. 은행 이자 30%? 대출 이자가 40%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대출 이자가 40%야? 뭐 무슨 뭐 대부 업체야? 야, 대부 업체도 그렇게 안 가져가겠다, 씨. 그니까 대부업체도 그렇게 못 가져가는데 무슨 대출이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은행 저축이자가 30%면 대출이자가 35%가 된다고? 아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저분 기억하거든요?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떠드는데 저때도 저분이 채팅을 저렇게 치셨어요.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12%짜리 계좌를 해지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는 게 아직도 아른거리시네. 평생 아른거리실 듯. 아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거는 잃어버리세요. 그거 그냥 어머니가 나중에 너 크면은 이거 다 돌려줄게 말했던 세뱃돈 같은 겁니다 그거. 그런 돈이야.
어차피 당신의 돈이 아니었고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마음 비우세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지금까지. 은행 이자 12% 야 12% 가능한가? 아 근데 제발 그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될 만한 질문이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봐봐. 여러분이 연이자가요 그 30%예요 연이자 30% 연이자 30%고 복리 같은 느낌처럼 가지고 있는 돈이 불어나는 거에 30%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었으면은 300이 붙어서 1,300에 다시 그 30%가 늘어나는 방식이야. 그런 방식으로의 은행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입금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행이 매 달마다 1%의 확률로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 달마다 1%. 저축할 거야? 매 달마다 파산할 확률이 1%입니다. 애매하지 좀. 이거 넣을 거야? 오묘하지 않냐? 이게 버블시기의 1번. 그러니까 올인까지는 안 넣는데 넣는다라는 방식이 바로 많이들 있거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영역이 맞지.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도박이 가깝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 얘기를 했을 때요. 그 내가 봤던 자료에 의하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와, 넣을까? 아니면 야, 얼마까지 넣어 보지?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데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틀딱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얼마까지 보장해 줘요? 국가에서 얼마를 보장해줘요? 뭐뭐뭐뭐뭐 이렇게 그 보장에 대한 개념과 이런 그 현실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다 틀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가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아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가져다 붙이고 뭐하고 그러면 여기 다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했던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 예, 틀딱 찾기 같은 그런 그 질문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찌든 거 아닙니까? 그냥 질문은 질문으로 편히 받아들일 줄도 아셔야 돼요. 뭘 그걸 또 거기다 대고 막 현실적인 부분과 뭐 어찌고저찌고 뭐 현실 이자가 어찌고저찌고 복리가 어찌고저찌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어찌고저찌고 에이 그런 얘기 하지마. 그냥 머리 비우고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답하고 생각하면 되죠. 너무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야. 야 애들이 장수벌레랑 투구벌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틀딱들은 야 장수벌레하고 개하고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 살고 있는 어디가 아 막 이러면 이제 그게 틀딱인 거야. 걔네들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몰라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고 경제력으로 실행합니다. 그게 어른? 장수벌레랑 투구벌레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기면 진짜로? 나도 궁금하네 갑자기.
야, 진짜 누가 이기냐? 장수벌레가 세지 않을까? 장수벌레가 더 센 거 아니야? 반반이야? 말해놓고 보니까 궁금하네. 이거 약간 그거잖아, 옛날에 그 슈퍼맨이랑 배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는데 결국 슈퍼맨이 이겼죠?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슈퍼맨 개싸던데? 배트맨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마샤가 이긴다고요? 마샤가 뭐죠? 사실 나 DC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 안 봐서 잘 모름. 그래, 슈퍼맨이랑 비빌 수 있는 애가 있나? 아, 장수풍뎅이가 우리말로 투구벌레라고요? 아, 그래? 아, 뭐야? 그러면 그냥 같은 애들끼리 싸우는 거였는데 이름만 다른 거였네? 어. 이럴 수가. 나도 지금 알았다. 같은 거였다고? 헉. 나와의 싸움은 언제나 승률이 반반이지. 이응 지읒. 인정. 인정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장 한번 가져가 줄까? 이제 진짜 초반 다 깎았죠? 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 오늘 좀 아까 꿈을 꿨었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 아, 진짜 이거 꿈이 좀 요즘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그 쌀국수를 시킨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꿈이야. 왜? 나는 쌀국수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거든, 살면서. 살면서 쌀국수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쌀국수를 시켜 먹더라고요. 쌀국수를 시켜서 그 지하에 있는 하수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닌자 거북이 마냥 어디 하수구 같은 데에서 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쌀국수를 시켜 먹고 싶어가지고 쌀국수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쌀국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쌀국수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쌀국수가 안 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직접 쌀국수를 가지러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개꿈이죠. 쌀국수를 가지러 지상에 올라갔어요. 지상에 올라갔더니 지상이 사이버펑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기서도 잘 이해가 안 가. 지상이 왜 사이버펑크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버펑크 세상인 지상에 올라가 쌀국수를 이제 먹기 위해서 쌀국수를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났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정을 떠났던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여정을 떠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아무튼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 세계에 올라가? 인간 세계에 올라갔다는 건 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쌀국수 가게에 도착을 했어요. 쌀국수 가게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니까 가게가 영업 정지가 내려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환불은요? 이러면서 깼어. 그 순간 무언가 개꿈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 환불! 이러면서 핸드폰 보니까 알람 울리기 2분 전. 아, 진짜 제일 짜증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이거 알 거야. 알람 울리기 2분 전. 아, 왜 일어나는데 항상 2분 전, 막 3분 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일어날 거면은 아예 확 일찍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자던가. 아, 왜 더 열받게 이거 자지도 못하고. 아, 2분만 더 잘까? 1분? 아하. 그런 느낌이지. 아니야 일어나는 건 제대로 일어났어. 일어나는 건 제대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잠깐 불러가지고 아버지랑 얘기하고 오느라. 잠시 뭐 좀 물어보시고 좀 얘기 좀 하고 오느라 그래서 조금. 자, 그래서 이젠 석유집도 눌렀겠다. 번쩍아웃 깨서 정신이 바로 맑은 경우는 근데 드물어요. 출근하는 날 일찍 일어났다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 물론 쉬는 날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게임하는 건 좋은데 뭔가가 조금 달라요. 좀 달라. 알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는 것을. 그거 이건 이거.
자, 식량 조금만 더 챙겨보자. 그 상태면 어? 하면서 시계 보는 게 국룰 아니냐고요? 어, 그 상태면은 그 어? 하면서 시계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현실 부정을 먼저 하죠. 현실 부정을 하고 아닐 거야.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보기 전에 잠깐 귀를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창문 밖에서 짹짹짹 짹짹 짹짹짹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어디선가 공사하는 것 같은 소리 이 생각이 나면 이제 오는 거야. 공사를 한다라는 건 적어도 9시 넘었어. 왜? 공사하시는 분들도 9시를 넘어야 출근을 하시기 때문이지. 고로 지금 핸드폰은 보지 않았지만 벌써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 컨디션이니까 핸드폰이 난리가 났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핸드폰을 딱 틀어보면은 핸드폰이 8시 48분. 다행이다. 아직 9시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머릿속에서 졸라 짱구를 굴리죠. 에이, 겁나 머릿속에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오만 생각 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 그냥 전화해서 죄송한데 지금 일어났다고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야? 뭐 온갖 거짓말 갖다 붙이고 아프다 어쩌다 이런 거보다는 다 알아. 그냥 솔직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 아닌가? 그러지 않아? 아닌가? 난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자, 스나를 좀 빨리 뽑아가지고 앞에도 빨리 하죠. 어제 해보니까 저 스나를 좀 빨리 뽑냐 안 뽑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가지고 인컴 좀만 더 뽑을까? 인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3575. 아, 늦잠 자가지고 반차 쓴다고 하고 더 자버린다고요? 그게 돼요? 그게 돼? 아니 출근 10분 전에 반차 쓴다고 말하고 잘 수 있어? 아니, 그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지 않냐? 아 근데 뭐 될 수도 있죠? 바쁜 시즌 아니면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될 수 있어? 오히려 저게 정답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차를 쓰고 좀 더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먹히긴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아, 나는 8시 46, 8분쯤에 일어났을 때 나도 일어나서 전화해가지고 아 근데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았어 살짝 으슬으슬한 게 아 지금 일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아픈 것 같다고 약 먹고 좀만 자다가 오후에 좀 출근해도 괜찮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던데 이게 못 일어났다고 죄송하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들 그냥 뭐 많이 안 좋냐? 병원에 가봐 그러면 아 일단 좀 지금 정신이 잘 안 들어가지고 좀 조금 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약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한번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 대부분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더라고. 우리 긴상님도 26개월 구독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은 우리 네이버에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구독 연장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했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거 그냥 사람이 이상한 거고 아침 일찍 전화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그건 뭐야 그거 아침 일찍 전화하지 그럼 늦게 전화하리? 맞잖아 야 일찍 전화해서 날리면은 전화 안 해? 늦게 전화할 거야? 나중에 전화할 거야? 그것도 아닌데 뭘 너무 당연한 건데 이상한 사람이 회사에 없는 거 본 적 있냐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 회사에 없는 거 본 적 있냐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 그럴 필요 없지 않아? 뭐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긴 한데 아 뭐 그래 회사 얘기는 뭐 그러니까 그러느냐거나 넘어가야지 뭐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받아주지도 못해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다 그냥 가정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왜 그렇게 예민한가 싶어 한 번씩 나도 그건 알지 야 이거 올리고 이번에 돌집 좀 더 올라가면은 야 이번에 깔끔한데? 발체를 빨리 올라가고
석재 좀만 사서 기름통부터 바로 올라가고. 야 이번에 근데 성장 빠르다. 11일 차이 정도면 스나이퍼도 잘 뽑았고. 스나를 많이 모아야 돼. 스나를 많이 모아서 초반에 빼는 거야. 알았지? 스나 몇 마리 가지고 뽑을 거야? 빨리 결정해봐. 스나 한 40마리 정도? 불멸자 빨리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돈이 인컴이 5천. 일단 지금 발전소도 좀 올라가야겠죠? 슬슬 에너지도 터지려고 해가지고. 에너지 터지기 전에 발전소 3개. 스나이퍼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돈. 멸자 누르면 타이탄 못 나오는 건 맞죠? 타이탄도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할 거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좀 테크를 빨리 올라갔으니까 좀 상황 보자고. 스나이퍼 좀 한 번 더 누르고. 인컴 상태 좋고 양호하고 식량 부족한 거는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 다음 식량 부족한 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발롱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발롱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에너지 이슈는 발전소 지어주면 나올 거고. 철이 좀 많은데 철을 조금만 팔자. 판잣집을 밀어버릴까 싶긴 한데 굳이 밀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굳이? 라는 생각도 있어. 자 스나이퍼 좀만 더 넣고 앞에 있는 거 돌벽으로 바꿔주고 불 한번 다시 사주고 돌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철 팔고 이걸로 스나이퍼. 아주 좋아.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 목재 한번 팔고. 목재 팔아서 지금 업그레이드 한번 하죠. 자 타이탄 준비. 스나이퍼는 충분히 많이 준비했어. 여기서 조금만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식량을 여기 끝선에서 조금 더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스나이퍼 뽑는 식량은 나오니까. 그리고 발체부터 빨리 올릴게요. 발체를 빨리 올려야 부족한 석재하고 철이 들어오거든. 이게 좀 중요해. 석유가 있으면 발체로 올라가야지. 어제 발체도 너무 늦게 올라가가지고 나 이게 조금 아쉬웠거든. 어제 발체로 잃어버린 나의 자원들. 이걸 못 당겼다. 이걸 기름 올려놓고 너무 아까웠어. 저걸 먹었어야 됐는데. 자 앞에 썩혀서 이제 스나이퍼로 앞에 좀 잡죠. 어 스나 40마리 정도 됐잖아. 스나 40마리 됐으니까 40마리의 스나이퍼로 앞에 열심히 이제 잡기 시작합시다. 중요한 부분이죠. 40마리면은 비벼볼만해. 비벼볼만해.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부터 빼야되는게 맞을걸? 맞을걸? 지금 안빼면 언제 빼려고. 지금 빼야돼. 맞아 이게. 어 잘하고 있어. 추가 스나 나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수리 한번 눌러주고 하이레벨로 바꿔주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베테랑 됐고 베놈하고 초비하고 좀 막아주고. 뒤로 한번 빼서 여기 소음 빼주고 앞에 있는 거 좀 뒤로 빼고. 이거 안 잡아주냐? 자 스나 추가로 나온 거 여기다가 배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뒷열 벽 조금 더 지어주고. 자 베테랑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하고 타이탄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좀만 더 막아줘. 이거 안 되나? 이게 안 돼? 스나가 60마리인데 이게 안 돼?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일반 좀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스나들이 지금 막아주는 거고. 조금만 더 막으면?
특종은 거의 다 막았거든? 버진 다 막았어, 특종은 지금. 일반 좀비만 남았어, 이제. 쭉쭉쭉쭉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팅을 이제 제대로 끊었다에 가까운 상태거든? 그럼 그럼. 아, 베테랑들 죽지 말게 뒤로 빼주고. 이거 중요해. 베테랑 스나이퍼가 최대한 안 죽게 뒤로 살짝 빼주는 거. 라인 좋았다. 막았지? 막았어. 깔끔하게 초반에 뽑아낼 거 다 뽑아냈고. 이제 웨이브가 오기 전에 앞에 수리하고 라인만 구축해주면 돼. 제발. 제발. 제발 좀만이라도 벽이라도 짓게 해줘. 벽만 지을게. 진짜 벽만 지을게. 벽만 짓게 해줘. 그래도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땐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앞에 돌벽까지 올라갔고? 할 만큼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어. 이 정도면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충분한 듯? 충분하게 잘한 듯? 오케이. 성장 좋았고, 특점 잘 쓸어 담았고, 그 다음에 템포 올렸고, 이상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진짜 할 만큼 했지, 나는. 타이탄도 하나 나왔고, 테슬라 끝선에 올려줄 수 있게 여기 끝 하나 지어주고, 타이탄 다시 누르고. 이제 타이탄만 더 나오면은 웨이브는 막는 거 아니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똥소녀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지난번부터 이렇게 쿨하게 1000원씩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이레벨 지정으로 가져가지고 타이탄만 좀 더 나와주면 될 것이고, 발롱 불멸자 올라가지고 기믹 아직 못했죠. 기믹은 못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기믹 할 수 있게 타이탄 뽑아야 될 것 같아. 그 타이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타이탄으로 이 앞에 있는 간부들 위주로 잡아줘요. 일반 좀비. 왜? 스나는 하이레벨이니까 하이레벨은 나머지 알아서 맡기고. 하이레벨은 알아서 맡기고 내가 잡는 건 일반 좀비들. 일반 좀비 자체를 스나가 못 잡으니까. 스나는 일반 좀비를 잡을 만큼의 AOE나 그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타이탄 한번 눌러주고 스나 한번 더 눌러주고 식량 부족한 거 여기 뿌시면서 다시 여기서 스나 좀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발롱 한번 올라가주고 그럼 이걸로 식량 올라가고 이것까지 맞고 나서 저장 한번 하자. 충분히 잘 맞고 있지? 앞선에 몰려오는 애들만 잘 막아주면 돼. 베놈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스나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어제랑 똑같아요. 자, 앞에 잘 깎이고 있고. 그래, 이거지.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어? 쉽게 막았다, 깔끔하게 막았다가 되는 거지. 좋았다. 아, 너무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고, 타이탄 다섯 마리로 여기 앞에가 될까? 기믹이? 될까? 어렵지 않을까? 다섯 마리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장하고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앞에 벽까지만 하나 더 짚고. 타이탄이 7마리면은 할만하거든? 자, 저장 한번 하죠. 좀들이 너무 잘 잡히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만 할지도. 타이탄 홀컨하고 뭐 하면은 의외로 괜찮을지도. 결국 다음 웨이브도 똑같을 거라 시간만 좀 땡길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 아니면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타이탄 한 두세 마리만 더 뽑고 나서 해도 괜찮고. 잠깐만요. 저 안약 한 번만 넣을게요. 이게 한 번씩 눈이 뻑뻑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따라 좀 뻑뻑하네. 잠시만, 안약 좀.
아무래도 컴퓨터를 오래 보고 모니터를 자주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눈이 한 번씩 뻑뻑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 눈 가지고 한번 고생을 크게 해가지고 요즘은 조금만 그러면 안약 한 번씩 넣는 것 같아. 근데 안약이 생각보다 좀 부담도 덜하고 눈에 청량감도 주고 괜찮은 것 같아. 좋아요. 안약도 넣었겠다. 오늘 또 당공급. 역시 빈치 끼리 치즈지. 눈 알레르기 검사는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눈 알레르기 검사는 안 해봤는데 그냥 병원 왔더니 그냥 그 뭐야 많이 봐서 그렇다던데. 자이언트 뭐야 이거? 야 방금 자이언트 뭐야? 자, 순 한 마리를 던져줌으로써 그 사이에 이렇게 타워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스나 하나가 많은 걸 해준 거죠. 아, 눈에 알레르기 있어서 일반 안약 놓지 말라고 해서. 아,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난. 순간, 와, 뭔 얘기인가 했네. 아, 저는 그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타이탄 홀컨을 좀 빡시게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어? 왜? 소비가 많으니까. 소비를 계속 빡시게 막아줘야 될 거야. 타이탄 9마리면은 홀컨만 잘하면은 할만할 듯? 뒤에서 오는 베놈이나 이런 애들만 잘 잡아주고 홀컨 좀 빡시게 계속 해줘. 할 수 있어.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지금까지 중에 템포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이거 맞고 나면 다음 웨이브도 이양하고 똑같이 오니까 여기서 골드 인컴 한번 시계 벌어주고. 아주 좋고. 자, 이쯤에서 홀컨 잠깐 풀고 앞쪽으로 밀착 한번 해서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한번 눌러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밀착해주는 거. 자, 돌집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면 식량을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발롱 한번 올라가고 앞에 다시 홀컨 좀 해주러 가죠. 내가 홀컨을 안 해주면은 조금씩 밀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이 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홀컨을 해주는 게 좋아. 위에 이렇게 베놈 있는 데만 좀 잡아주고 여기 한창 몰리는 지금 내가 때리고 있는 라인 있잖아? 여기 위에 베놈 다시 잡아주고. 좋아, 깔끔해. 맨 윗열은 아직 타워가 남았잖아? 타워가 남은 라인은 굳이 내가 홀컨 안 해도 돼. 자, 추가로 온 타이탄들 다시 정리. 자, 여기 밀고 들어오는 라인 한번 정리해주고. 깔끔한데? 타이탄 13마리면은 되게 깔끔한데?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진짜 깔끔하게 다 막은 것 같고. 불멸자를 바로 올라가주는 게 좋겠지?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미리 좀 수급을 해놓고 발롱을 마무리를 짓다시피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앞열 좀만 더 막아주고 그러고 나면 바로 웨이브 시간. 아, 어서오세요. 닉네임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제가 몇몇 그 시청자분들의 닉네임을 다 기억하진 못하는데 그 맨날 오자마자 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지금 반년째 방송에 오시면은 형아 사랑해가 첫 대사 아니셨나요? 저분 반년 동안 내 방에 와서 첫 대사가 형아 사랑해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해요. 맨날 오면 형아 사랑해야 첫 대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을 한다. 어제가 되면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정도 되면 기억하는 게 정상이야. 이제 기억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웨이브가 오잖아. 웨이브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서 앞열에 방어선 좀만 지어주자. 이거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서 소음 빼줘. 자, 베놈 좀 정리하고. 뭘 받아줘, 받아주기는. 왜, 무슨 소리야? 야! 사랑은 한번 받아주면은 끝이 있잖아.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특종들을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이 타이밍에 집을 밀까 했는데 집은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때 진출할 때 특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크게 갈려가지고 못 나갔거든? 그거를 지금 미리 소음만 뺀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소음만 빼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 맞잖아, 소음만 빼도 도움 되게 많이 되는 거라서. 앞에다가 이렇게 벽 좀 놓고. 자, 언티 형도 지금 미리 땡겨서 잡을게요. 잡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잡는 게 나아. 우리 타이탄이 좀 멍청해가지고 잘 못 들어가네.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되지. 자, 여기 정도에서 타이탄 온. 오케이, 이 정도면 시간 많이 땡겼다. 많이 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한만개 올라가고. 아무튼 그 아까 그 투수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지만 미안하다. 너의 사랑이라는 그 말에 내가 보답을 해줄 순 없지만, 하지만 같은 남자로서 항상 이렇게 와서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두분 예쁜 사랑하세요. 그래요, 응원만 해주세요. 좋아요, 그런 사이가 좋아. 서로 응원만 합시다. 조금 빡빡하죠? 많다니까? 그래서 아까 나가가지고 필드에 있는 베놈을 잡은 게 큰 도움이 된 거라니까, 지금. 아니, 어디에서 자꾸 베놈이 숨어가지고 쏘는 거야, 이거? 여기 옆쪽에 베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데? 여긴가? 위에 또 있는데? 여긴가? 여긴가? 베놈 이제 없지, 다시. 좋아, 베놈 없고. 라인 좋고. 위에 또 있고. 그럼요, 사즈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의딜 사즈포가. 으아, 내 손, 마이 핸드. 버텨, 버텨라 나의 손. 넌 할 수 있어. 앞에 있는 스나 안 죽게 뒤로 한번 빼주고. 이 섬세한 조금의 컨트롤이 내 병력에 도움이 되는 거야. 한 명도 안 죽게 이렇게 뒤로 빼주는 플레이 좋았고. 너무 좋았다 방금 플레이. 스나 네 마리 살리는 거 좋았지. 막았어. 이러면 시간을 끌었죠? 30일 전에 앞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진출 고! 렛츠고! 충분히 진출 가능해 이거. 진출하자. 아, 어서 오시고요. 저장 타이밍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죠, 그림이 지금. 아, 그럼요. 언제나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빌드를 깎아왔습니다. 언제나 이래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테슬라는 이제 부셔도 되고. 다음 지퍼 몇 개만 더 올라가서 식량 좀 털고. 빌드는 다 깎은 건가요? 일단은 초기밖에 깎을 게 없으니까 초기는 다 깎았죠.
어택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는 걸로도 가능은 한데요. 그거 하면 중간에 풀려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리드미컬한 진짜 기계같이 잘만 누를 수 있으면은 되는데 한 번씩 끊깁니다. 내가 그걸 많이 해봐가지고 2일 남았기 때문에 빨리 앞으로 나가줘야 되고 3만개 올려주고 맨 앞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좀 더 앞에 베놈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집 하나는 정리해주겠다는 마인드. 앞에 있는 집 하나 정리 중이지 지금? 필기 골드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상태임. 집부터 정리 좀 빨리 해주고 집 거의 다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앞에 자이언트 있는 것 좀 끌고 올 준비. 언트형? 언트컷? 커트! 언트커트! 앞에 있는 베놈 거의 다 잡았죠?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잡았지. 다음 웨이브를 어디서 막냐? 제가 봤을 땐 여기 정도에서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그 인컴을 찍어도 되긴 하는데 고민을 해요. 공격력인가 인컴인가. 그러면 여기를 저장을 하자 한번. 여기서 저장을 하고 분기점을 가져가자. 아 근데 인컴을 초반에 가져가긴 해야 되는 게 그 너무 멸망이라 저 차이가 초반 성장에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인컴업을 쳐도 별로 안 올라가거든? 근데 이 맵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 예를 들면은 인컴이 지금 2000이면은 저 10만원 써서 한 2600원 되고 이렇게 한 600원밖에 안 올라거든요? 2000원이라는 수치에 30%가 붙어가지고 2600원이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눌러보니까 한 2000원 정도인데 저거 누르면 5000원 돼요. 돈이 들어오는 게 막 1.5배 이상이 2배, 3배까지 늘어나니까 초반 단위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인컴이 2500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인컴업을 치면 인컴이 4300원이 됩니다. 좀비 물량이 많아서 돈이 잘 벌리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오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적당히 나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그치. 이러면 인컴이 맞지. 자, 그리고 아까 초반부터 빠르게 밀었더니 확실히 앞에 좀비가 많이 없죠? 좀비 많이 없죠, 지금? 초비 앞이기 때문에 베놈이 없단 말이야. 할만해.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초비 앞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틀만 잘 나오면 문제 없을 거거든. 좀만 더 힘으로 밀게요. 앞에 베놈을 앞에 베놈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야 돼가지고. 자 여기 정도에서 뺀다라는 느낌이고 다음 여기 정도에서 이제 라인 잡으러 이쪽으로 이동. 자 여기까지 됐고 살짝 라인 이쁘게 잡기 위해서 뒤로 빼줄게요. 앞에 있는 스나들은 타워에 넣어주면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맞지? 맞잖아. 맞잖아 깔끔한 거. 그리고 나서 에너지도 에너지인데 여기가 좀 항상 고민이었던 게 건물 같은 걸 지을 자리가 없더라고. 인컴 개맛있죠? 아까 인컴 찍길 잘한 거 같지? 이렇게 보니까
자, 타이탄이 많으면 하피는 별거 없어요. 문제는 이 다음에 오게 될 초비가 문제인 거지. 근데 타이탄이 지금 25마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상 뒤에다가 보안만 해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앞열에 있는 스나이퍼만 타워작 잘 해주면 될 것 같긴 함. 좀 타워작이 중요한 이유가 앞에 라인에서 어그로로 얼마나 끊기냐 안 끊기냐가 좀 중요해가지고, 적당히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이렇게 해야 공간이 나와서 타이탄이 밀착이 되거든. 스나이퍼가 쓸데없이 차지하던 자리를 빼주고 그 자리를 타이탄을 앞으로 붙이고, 그러면 내가 이 타이밍에 뭐 해야 된다고? 뭐 하긴 집 지어야지. 집 지으려고 이거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배럭 부시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다시 올리고, 그 다음 부족한 식량 여기 올릴 수 있게 테슬라 좀 올려주고, 3번 같은 거보다는 번첨을 빨리 올라가는 것도 좋으려나? 에너지도 많이 없어가지고. 타이탄 추가로 나오는 건 왼쪽 좀 놓아줄게요. 왼쪽 라인이 조금 딜이 분산되는 경향이 살짝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셀까봐 여기다가 스나를 놓은 거죠. 이걸 예상을 하고 여기다가 스나를 놓은 거야. 자, 예상하던 바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깔끔하죠 지금? 여기까지 고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하냐?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은 이제 좀 일을 해야겠죠? 아마 오랜 시간 저기서 자이언트를 잡고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 최고의 찬사 아니냐? 방송한 사람한테 나를 보기 위해서 치지지까지 와줬다 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덕에 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너무 고마운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퍼. 전 비대님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너무 좋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솔직할 줄 알아야죠. 맞잖아. 맞잖아. 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봐주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어요. 이 타이밍에 슬쩍 스나 한 마리 보내서 앞쪽에 있는 자이언트 데려와서 집안으로 다시 들어. 여기 타워로 들어가고. 너무 좋고. 어때? 확실히 어제하고 짠 바이브가 좀 다. 어? 어? 이 녀석? 게임 이상하게 해? 근데 이게 맞아. 양각을 해야 돼. 한쪽 방향만 틀어가지고는 미래가 없어. 두 군데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계속 오는 거거든요. 계속 오는 거를 알아서 적당히 막을 수 있는 병력으로만 빼고.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여기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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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고. 자, 다 왼쪽으로 와. 자, 저희 진밀로 가자. 왼쪽 30일 전에 앞에까지 나갈 수 있지? 이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야? 30일 전에 최대한 다 먹어버리자 했잖아.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깎고 나서 위로 돌려서 올라가면 돼. 자, 여기다가 라인 놓고. 자, 나는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냐? 집 지으면 되죠. 집 지을 식량은 여기서 먹으면 되고, 테슬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한다? 아, 뭐 하긴? 어? 본격 빨리 여기 딱 먹어.
여기 땅을 먹으려고 온 거잖아 이거. 이 땅이 진짜 중요한 땅이야. 알짜배기 땅이죠? 진짜 알짜배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뺐고. 아니요. 자 이거를 굴려주고. 번개첨탑이 전맵인건 알겠는데 비싸겠죠? 그래 이럴줄 알았어. 저렇게 비싼거를 빨리 가면은 적에다 손에다 돈이다 당연한거지. 너무 당연한거를 쉽게 생각했죠? 집 인컴 10만원 훨씬 낫죠 그러면? 그러면 인컴이 지금 12,000원. 좋아. 인컴 12,000이면 이제 좀 할만하지. 이제 좀 스타트라인에 섰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인컴 대폭발이 뭔지를 보여주지. 끝선에서 테슬라 하나 올려주고 테슬라 하나 올려주고 에너지 좀만 더 먹읍시다. 제가 보기엔 에너지를 좀 더 먹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여기 에너지 그리고 나서 여기 스나이퍼. 자 여기 끝에 있는 순환은 이제 빠져. 왜? 너 멀어. 너네는 거기 에너지로 바꿔. 여기 타이탄 너무 멀어 빠져. 에너지로 바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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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따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좀 말이 안됐어. 내가 보기엔 양이 좀 말이 안됐어. 자 여기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 아래는 자이언트 꾸준히 때리고 있고 철 좀 더 캐주기 시작하고 위에 농장 올라가기 시작하고. 창고가 8만원이네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집을 부셔야 저 앞집을 부셔야 내가 봤을 땐 웨이브를 좀 쉽게 막을 것 같았거든. 저 앞집이 진짜 찐 악기입니다. 저 집을 부셔야 돼. 악귀의 집이에요. 악귀의 집 저거. 사실 제일 좋은 건 여기 앞에까지 가서 막는 거긴 한데 30일 전에 극악은 안 나올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목재 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여기서 목재를 들어간다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 나중 생각해서 목재 예쁘게 지어줄게. 위에 있는 언트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안 따라오네? 자 여기서 힘을 한번 다시 들어가고 이거 근데 여기 위에서 막기가 어려운 게 여기 아래서도 오는 게 있어가지고 양각 잡히면 좀 힘들거든요? 그냥 딱 집 미는 것까지만 목표로 잡아야겠지. 이 정도가 내가 봤을 땐 베스트일 것 같다. 이 이상은 나도 무리일 것 같다. 딱 집까지가 최대 베스트 라인일 것 같고 여기 좀비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게 맞네요. 야 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잘한 거 맞네. 돈이 들어온 걸 보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100%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자, 집 좀 맞으시죠? 돌 좀 사고? 와, 어제는 여기까지 진출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냐? 하루 만에 템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 진짜 이게 하루 만에 템포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게 저예요. 아시겠죠? 그게 저예요. 예, 그게 접니다. 깎아서 왔다니까.
아 이게 방종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Is it tea time already? Yes, it's a wonderful day, don't you think? Death, lovely death. Let's go, indeed. Sniper is ready, putting a bullet through some brains. Jolly good. Our forces are in danger. Ready. Let's go. 아 예쁘게 좀 펴봐. 예쁘게 좀 펴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막을 거야? 앞에 벽은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벽도 없이 막을 거야 이거? 졸라 많이 오늘 건데? 여기가 찐 고비 타이밍일 수 있어 이제. 아니 타이밍일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찐 고비일 것 같은데. 자 좀만 뒤로 빼가지고 라인을 이쁘게 잡자. 내가 보기엔 라인 이쁘게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높게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순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 이게. 맵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넓게 싸워서 내가 힘으로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파초베라 죽으면서 싸운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 대신 내가 베놈을 좀 홀컨해서 잡아줘야지. 아 일정 이상의 화력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어느 정도 화력이 나오니까 이게 되죠. 이게 된다니까. 순화도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지? 순화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고 여기 앞에 마저 올릴 수 있는 식량 라인 다 올리고 타이탄 더 뽑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배럭을 조금 더 올리고 여기에 스나이퍼 다시 하고 타이탄 라인 다시 잡고. 왜 인컴업이나 공업을 안 찍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다시 인컴으로 가는 게 맞고 이 다음이 이제 어딘지 보자. 여기가 5000에 100에 100 2000에 10에 10 2000에 1000 미친놈인가? 야 2000에 1000은 씨 미친놈이니? 어? 뭐야 이거 2000에 1000은 내가 널 죽이겠다 뭐 그런 건가? I'll kill you 뭐 그거 있잖아. 그 뭐였지? 다잉 메시지 아닌데 그 뭐라고 하냐 그거? I must kill you 였나? 7시요? 7시는 몇 말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7시는 기믹 숫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뭐 스나가 하루 왼종일 쏴도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인컴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예, 큰 손 좀 벌게요. 제가 오늘 대하빌게에 큰 손 하겠습니다. 자 타이탄 좀 측면으로 빼가지고 슬슬 초비 라인이 오기 시작하는데 초비 라인은 순수하게 타이탄 힘으로 밀어야 되거든. 힘빨로 밀기 위해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 가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강해지는 거. 형! 7시 기믹 없어! 야! 너 이걸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이게 기믹이야. 이게 기믹. 그냥 이게 기믹이라고. 이 좁은데 한 칸짜리를 여기 어떻게 들어갈 건데. 벽의 기믹이야 그냥. 그냥 저 존재 형태만으로도 저게 기믹이야. 존재부터 껄끄러워. 자 여기까지인데 우측을 빨리 터는 게 좋겠지? 2000 쪽에 10 창고를 빨리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기름량이 지금 기름통이 10개면은 20이거든? 타이탄 10마리인데 생각을 해보자. 어서오세요.
기믹을 할 거거든요? 기믹을 할 건데 최대한 이쪽으로 몰아 세워야겠지? 가자 기믹하러. 나 기믹하러 간다잉? 어차피 앞은 밀릴 거잖아. 대충 지어 그냥. The world looks so tiny from up here. Let's go. Yes. Let's go. Indeed. Our forces are. 와! 아! Jolly good. And your service. Oh dear.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좀비로 앞길을 막아서 자이언트랑 얘네들을 먼저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고 여기서 인컴업을 한번 더 쳐. 미친놈처럼. 미친놈처럼 인컴업을 한번 더 쳐. 진짜 미친놈이 돼 그냥. 어? 그냥 계속 미친놈이 돼. 이걸 여기서 인컴업을 또 친다고?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친놈이 돼. 야수가 돼 야수가. 짐승의 삶을 살아라. 인컴업 이거 제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한이 없던데? 그냥 무한으로 찍어 누르면 돼. 좋았어. 여기까지 밀었고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았는데 35일이 진출이 될까? 탈당 한 마리 준 건 아까 앞에다 보낸 거 준 거고.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앞에 끝났고 사거리가 늘어났구나 지금. 어 기믹해서 사거리 늘어났구나. 좋구만. 옆에 기믹은 힘들 것 같은데. 자이언트 도련변이 100마리인데 100마리는 좀 지금 내가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 뭐 하루 왼종일 잡겠네. 뭐 오늘 안에 잡긴 하냐? 창고를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하여튼 14마리 정도로 훑어내주면 초비가 잘 높긴 하는데. 깔끔해. 야 이거 진출은 안되겠다. 오는 양을 보니까 웨이브 전까지 뭐 되진 않겠다. 웨이브가 근데 5편에 30-30-30이거든요 미친놈인가 벌써. 아니 뭐 얘도 맵이 중간이 없네. 뭘 벌써 5천에 30-30이야. 아니 얘도 견적 사이즈가 이상하다 좀. 슬슬 공업 필요할지도 라고 말하는 순간 인컴업. 엉 인컴업 몰라 그런거. 아, 몰라 인컴업 할거야. 더 벌겠습니다. 한없이 벌겠습니다. 야수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삶. 못 막으면 미래는 없지. 하지만 막으면 혁명 아닙니까? 자, 가자.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야 자이언트피 12,000? 우리가 이겨. 겨우 12,000 딸이가 지금 비비러 오는거야? 우리가 이겨. 여기 핵심 베놈 라인만 좀 한번 내가 정리해주면 돼. 핵심 라인 빨리 홀컨에서 정리해줘. 핵심 라인 잡아줘. 여기가 핵심 라인이야. 베놈이랑 하피랑 같이 들어오는 라인. 다시 올 컷. 베놈 하피가 밀고 들어오는 라인 잡아. 위험한 라인. 좋아 다 잡았어. 이제 다시 여기 왼쪽 깎고. 깔끔하죠.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다? 빠져. 이제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번첨이 들어갈 시간이에요.
아직도 번첨을 안 짓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듯. 이젠 지어야 돼. 전맵 테슬라 중요해. 자, 여기다 지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 아, 처음에 여기까지 테슬라가 닿았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는 건 처음에 테슬라가 여기에 닿았나 안 닿았나였는데 닿았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부시면 될게. 여기 앞에 테슬라 먼저 부셔놔야될걸. 자, 깔끔했고요. 승방도 10만원이야? 오케이. 승방 곧 지어줄게. 진출 준비 완료. 가자. 이제 밀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다 부셔. 그냥 진출해. 그럼 여기 아래가 또 빠지겠죠? 알았어 얘들아, 니들은 빠지지 마. 니들은 거기서 계속 놀아. 나름 많이 잡힌 것 같아. 여기 구멍이 좀 뚫렸잖아? 창고도 지어야 되는데 창고는 아직 안 급해. 좀 더 앞으로 밀착해도 돼? 이럴 때 밀착할 줄도 알아야 돼. 괜찮아 괜찮아, 좀 죽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 찔끔찔끔이라도 나가야 돼. 안 나가면은 계속 밀리는 거야 라고 하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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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껐어야 되는데. 어디 테슬라 고장도 없지? 쩝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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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게 인생이지. 어? 일어나서 불멸체. 불멸자리. 승범. 자, 들어가. 아, 이거 뭐야 얘네는. 야, 비껴! 어, 니들 뭐야! 비끼라고! 비껴, 이 돼지 새끼들아! 뭐야. 아, 괜찮아. 올 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이럴 줄 알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예상했어. 그 정도는 다 예상했어. 느려 느려. 말벌까지 준비했어. 기름 먹는 게 더 중요해. 앞으로 한번 진출할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전체 이동. 자이언트 먼저 빼내줘. 여기 웨이브가 곧 있으면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좀 빼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거지로 그냥 미는 거예요. 어거지로 안 밀면 안 나오니까. 반절 정도는 위로 올라가고 반절은 아래를 좀 빨리 밀게요. 난 이게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나 이제 스나라인 올릴게. 언티야, 나 스나라인 좀 올릴게. 야, 서로 타협하자.
솔직히 이거는 서로 타협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어? 그러지 않냐? 왜 맞지 않냐? 하나, 둘. 이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Yes, it's a wonderful day, don't you think? They are attacking the colony defense. My rifle is ready. 자, 배럭을 더 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석유는 기다려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 자이언트를 먼저 잡고 나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 석유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이미 내가 석유가 있잖아, 지금 80이. 그래서 저 석유를 어차피 소화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저게 급한 건 아니에요. 물론 먹으면 도움 되겠지. 근데 이 위에 있는 자이언트를 먼저 끌고 오냐 못 끌고 오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건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급하지 마. 급하게 하려다가 일을 그르치지 마. 오케이? 여기 아직도 못 밀었어? 빨리 좀 밀어봐. 시간이 얼마 없어. 여기 있는 병력들 다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집은 먹어야지. 자, 여기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순화를 앞에다가 배치할 준비를 하죠. 순화가 라인에 배치가 돼야 이제 좀 깔끔하게 막을 거니까. 순화 라인 배치 너무 좋고 이 정도의 배치를 해줘야 막을 테니까 그 사이에 여기 아래 힘으로 한번 내려가서 아래 집까지 정리하러 가고.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집을 빨리 올라가주고 이 인컴을 미친듯이 뽑아내고 여관도 비싸겠지? 5만원이나 하네? 그래도 난 집을 먼저 지켰어. 하고 식량 여기다 올리고 창고 올려야겠다. 자원 뒤진다. 창고 올리고 에너지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지. 야, 니들 빠져라. 에너지가 없어서 뒤질 것 같다. 여기 끝에 목재조 올라가주고 목재 올라간 걸로 사이사이에 에너지 다시 올라가고 여기에 식량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발전소 좀 더 올리지 마. 그거 아니야. 나가. 왜? 야, 스나이퍼는 빨리 합류해야 될 거 아니야? 앞쪽으로 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전 이곳이 매우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를 열심히 먹어주죠. 사이드를 열심히 먹어주고 이 앞을 막아요. 막아. 이 앞을 막는 라인이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좀만 더 내려가. 빨리 빨리 내려가봐.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 할 수 있어. 자, 그러는 사이에 3시 쪽. 아, 전혀 문제 없죠. 완전 건강해 여기. 건강 그 자체. 여기 식량 먹어주고 농장도 이제 곧 있으면 발롱 올라오기 때문에 발롱 올라오면은 순식간에 또 다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집 지어주고. 봐봐, 이 집을 지어서 올라오는 인컴이 얼마나 큰지 알려줄게. 자, 자이언트 100마리에 5000점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집까지 빨리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돼 지금 빨리. 진짜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고 여기에서 구간 좋게 싸워주는 게 나한테 지금 제일 이득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를 빨리 끝내고 와야 돼. 여기가 지금 최대 복병이거든.
여기만 끝나면은 진짜 어떻게든 병력이 나올 것 같은데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병력이 웨이브를 막으러 와야 되는데. 자, 돌아오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가죠. 자, 이 정도로 가고 타이탄도 사실 필요 없어. 다 빠져. 스나이퍼 30마리면 충분해. 왜? 벽지면서 잡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발롱 올려주고. 잘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발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집 다시 올리고. 집중해야 돼, 알았지? 집중? 식량이 넘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식량이 넘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식량이라는 거는 진짜 쓰는 건 한순간입니다. 애들 지나가고 나서 굳이 안 지어도 돼요. 지나가기 전에 지어도 애들이 알아서 옆으로 피해가요. 오히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짓고 뭐하고 하면은 템포 늦어져가지고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 좀 하고 석유하고 이거 좀 팔고. 석유하고 철을 파는 이유, 당장 병력을 뽑을 돈이 없어. 자원은 많은데. 눌러주고 옆에 사이드에다가 돌벽 좀 한번 올려서 라인 아슬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측면 이렇게 놓고 벽면에다가 타이탄 좀 다시 놓고 여기 위쪽에 타이탄 다시 이쁘게 배치해놓고 사이드에서 최대한 열심히 깎고 스나이퍼 하이레벨로 바꾸고 병력들 여기다 놓고 뒤에서 돌아온 애들 빨리 여기 배치하고 앞에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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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됐어. 이쁘게 막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스나이퍼 다시 뒤타워에다가 빨리 넣어주고. 그러면 우측이 날릴 거니까 우측에 있는 곳에다가 스나이퍼 빨리 배치해주고 우측 사이드 스나라인 올라가주기 시작하면은 타이탄이 알아서 중앙 잘 밀어주니까 크게 문제 없어지고. 옆으로 패는 딜이 빠지니까 중앙이 살짝 밀리더라도 스나이퍼 몇 마리 죽고 끝날 거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돈이 남으니까 이 타이밍에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주고. 공격력을 한번 올라가줬기 때문에 애들이 스펙이 올라가서 좀 더 수월해질 거고. 그러는 사이 타이탄이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뒷라인에서 막아주니까 안정하고. 그러면 나름 큰 손실 없이 막았다. 아 되죠? 그쵸? 이 정도면 큰 손실 없이 막았다지 뭐. 아, 기름 다시 한번 뽑아주고. 좋았다. 아주 좋아요. 라인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자이언트랑 얘네들이 많이 왔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완전 양반이지. 그러는 사이 아래도 거의 정리 끝나가고 있고. 그래, 그게 맞지. 그러면 에너지 없으니까 이런 데 에너지 좀 올라가주고. 으흠. 여기 가운데 세 칸짜리 있는데 여기 에너지 자리야 그냥. 야, 얘들 뭐해? 역시들 이거 뭐야 이거? 스나 한번 뽑아주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이 다음을 어디를 갈 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이거는 힘들겠다 이 양반도 감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진 제가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진 제가 맞아요. 한시가 1000마리여가지고 한시는 힘들 것 같고 여기가 100마리인데 좁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정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정면 기믹이 얼마인지를 안 나와있어가지고. 정면 기믹이 몇 마리인지를 알려줬으면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안 알려줘가지고. 왜냐면은 정면 기믹이 내 스펙을 올려주는 기믹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저장. 잘 모르겠으면 저장하고 해보는 거지. 잘 모르면 저장이죠.
인컴 4만원? 이제 곧 있으면 공업 미친듯이 찍을 수 있어. 공업 한번 찍으면은 내 시대가 온다. 내 시대는 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먹어주고 이쪽에 이제 불타게 불타는 에너지 목재도 슬슬 거덜라니까 사이드 목재 먹어주고 어제 하던 난이도입니다. 자, 이런 느낌? 아직도 웨이브가 한창 오는 중이라 이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아직도 한창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졸라 무서운 게 스나이퍼를 이쁘게 넣어주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겁나 무서운 얘기죠?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나 답답해! 속이 메스꺼워! 이럴 수 있는데 안 돼.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게 됐다. 참아야 돼. 참아. 그냥 오늘 홍어 먹는 날이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잖아. 받아들여.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이쁘게 넣는 거 보고 싶으면 알지. 히읗 히읗.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맨날 왜 그렇게 자꾸 내 속마음을 티를 내는 거야? 야! 티가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냐. 티가 너무 나잖아. 어? 사람이 말이야 좀 그 티도 안 나고 주는데 거부감도 없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너무 티가 나니까 좀 그렇잖아. 아닌가? 히읗 히읗. 자, 여기까지 올리고 식량 좀만 더 먹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답답하겠죠?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악질이지만 저렇게 주시는 분도 약간 그 약간 뭐랄까 사실을 만들어 버리는. 이쁘게 넣어줘요, 유. 9시를 빠르게 빠고 싶은데 여기가 땅이 지금 진행 진출이 안 돼가지고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잖아 지금 땅이. 이런다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나만 악질될 뻔했어. 크. 자, 공업 좀 찍을게요. 이제는 공업을 찍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업 좀 찍겠습니다. 유튜브로 볼 때 스나 3마리 타워 보이면 미칠 것 같아.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미치시는 날이에요. 미치세요. 미치셔야 합니다. 자, 좀 도와주고. 뭐야, 천원 펀치 시간이야? 천원 펀치 시간 아닙니다. 야, 뭐 천원 펀치가 무슨 뭐? 알지, 찡긋. 자, 잠깐만 타이탄 좀 더 뽑고. 시간이 근데 진짜 빡빡한. 정면에서 3천. 야! 그냥 해! 뭔 3천이야, 3천은! 그냥 해! 아이, 난 또 뭐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았네. 그냥 해! 야, 경험치 보너스 같은 거네. 돈 줘, 돈. 여기 돈 주는 보너스 아니야, 이거. 보너스 스테이지 감사히 먹고요. 3천만큼 사랑해. 우리의 마블은 죽었다. 아, 잠깐만, 저장 안 했는데? 저장 안 했는데 바로 시작하는 거 맞나? 양이 많은데? 기다려보세요. 이 정도 맞겠지? 야, 이 정도도 못 막아? 이 정도 막아야지. 공업도 찍어줬는데 이 좁은 데서 오는 거 이걸 못 막아? 잠깐만, 옆으로 넘어오는데? 스로잉 자이언트가 있는데요? 쓰자? 워프 에반데? 공업을 좀 더 찍을게요.
어, 호흡은 좀만 더 찍어줄게. 어우 씨, 화면 왜 이렇게 흔들려. 아니 의외로 막을만해 지금. 의외로 막을만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들어오는 것들 좁아서. 좁은 것도 있지만 사거리 증가도 돼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금액으로 다 채워줘. 뭐야? 허! 저 지금부터 타워작 해야 되거든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자, 저 지금 이제 타워작 해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야 그렇게 안 줘도 돼? 안 줘도 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무슨 돈 줘야 하는 사람 같잖아.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서 해야죠.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치즈였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저 돈을 받고도 거절을 하면 미친놈이. 형도 먹고 살아야지 흐. 감사합니다. 아, 먹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저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 채워갑니다. 아 이거요? 아 맞아 아까 지다 까먹었구나. 자 지금 스나 좀 다시 뽑고 타이탄 좀 다시 뽑고 기름 이렇게 돼있고. 야 스나 일로와. 그리고 인컴업을 한번 더 칠게요 이 타이밍에. 지금부터 인컴업 치면 이제 만원씩 올라가거든? 만원씩 올라가는 거면 좀 채워야지. 자, 자 집중해. 여기 3명 여기 2명 집중해. 여기 옆에 왼쪽에. 야 타이탄이 아직 길 막고 있어. 거기 안돼. 3명 아씨 갑자기 스나가 왜 이렇게 느리. 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미친놈이야. 거기 넘어가면 그냥 끝이야 게임. 뒤져버려야 돼. 뒤져버려야 돼 거기는. 야 왼쪽이 근데 뭐가 좀 많아 보인다. 아직도 한창 진행형인데 이거 언제까지 오는 거야 저거? 너무 오랫동안 오는 거 아니야? 다 채워 빨리. 왼쪽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신병훈련소야? 신병훈련소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시나요? 신병훈련소를 기억. 오늘 클리어 하는 거죠? 사장님. 아, 그럼요. 오늘 클리어 못 하면 아, 예. 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 순간 잘했어. 이거 역시 짬바가 역시 차는구만. 어. 가봤으면 위험할 뻔했네. 창고 짓지 않았냐? 지웠는데 하나 더 지울 수 있네? 나 방금 반응 좋았어. 방금 반응 나쁘지 않았다? 여관부터 좀 지워보죠. 와 너무 많아가지고 렉 걸린다 이거 지금. 정면하고 왼쪽하고 난리 브루스가 돼가지고. 자 돈이 많죠? 인컴업? 인컴 83,000원? 83,000원의 인컴을 니들이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지?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좀비였다. 컴퓨터야! 버텨줘! 컴퓨터야! 컴퓨터야 버텨줘. 공업을 돈을 모아서 한 번에 할까 했는데 안 되겠지? 공업이 좀 부정한 것도 있고 정면이 좀 빡센 것도 있다. 여기 정면이 좀 하초배를 같이 섞어서 오니까 좀 빡세다. 아이언트에다가 초비를 섞어서 뭐야 이거 베놈을 섞어서 오니까.
자이언트 베놈 조합은 좀 역겹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타이탄을 좀 뒤로 빼가지고 뒤에서 막아야겠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절대 안 뚫려, 절대 안 뚫려. 절대 안 뚫립니다, 이거. 장담할게요. 절대 안 뚫림. 내가 물건 이기. 내 타이탄이 더 세. 좀비가 세봤자 좀비고, 내가 더 세. 잠깐 라인이 좀 밀릴 수 있다 정도입니다. 아니에요, 지지 않습니다. 지는 거예요? 이겨.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주술회전 클리셰인데? 선생님. 선생님이랑 쑥구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선생님이 지는 거예요? 이겨. 하고 찍! 아니었나? 찍. 잉컴업을 더 칠까? 어 뭐야, 잉컴업 끝났나 보네.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야, 타워 빨리 채워. 타워에 하나라도 비면 환불해야 돼. 환불은 안 된다. 빨리 채워. 최선을 다해서 채우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빨리 고객님께서 별점 테러 하시기 전에 최상의 만족감을 드리라고. 잉컴업은 더 이상 없네요. 끝났구나. 끝이 있는 줄 몰랐네. 파이터는 앞으로. 익명의 타워 수호자님 고마워요. 익명의 타워 수호자.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중에 닉네임 바뀌어서 옵니다. 익명의 수호자에서 익명의 타워 수호자로 닉네임 바뀌어서 온다니까. 음식이 자주비네요. 별점 3점 드립니다. 아니 기다려 보세요. 선생님. 기다려 보세요. 지금 샐러드 빼 음식이 자주 비는 게 아니라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가게 오셨잖아요. 매장 오픈이 10시인데 지금 아침 6시 반에 와서. 아유, 저희가 오늘 교회 아침 그거 끝나 기억이 난다. 가게 오픈이 7시인데 6시 20분부터 가게 앞에 앉아있는 그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 아침 물류 받고 있는데 물건 받는데 먼저 가게에 들어오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 내 기억 속에 있어. 왜 자꾸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가 하고 봤더니 가게 오픈도 안 했는데 그냥 안으로 쓱쓱 들어오더라고. 근데 정말 뒤져버릴 것 같아. 나 그때 교회 사람들이 싫어질 뻔했잖아. 아니, 오픈을 안 했는데 가게를 자꾸 들어와. 어디서 뭐 비빔국수 같은 거 하는 냄새가 나냐. 어머니 비빔국수 하시나? 어디서 약간 참기름 냄새하고 기름에 양념장 같은 거 살짝 비벼진 냄새가 CPU에 탄 냄새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CPU는 이 정도로 타지 않아요. 아, 이거 100만원 모을 거임. 100만원 모아서 하면은 10% 보너스 있어요. 10% 보너스를 참아? 야, 보너스를 어떻게 참아? 거의 다 빠졌다 이제. 보너스 절대 못 참죠? 보너스 절대 못 참아. 사실 좀 걱정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장은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뢰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뢰 써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벽을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애들이 사거리가 길 때는 그냥 벽 짓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이 양꾼집 들어가. 자 여기까지 깔끔한 편이고 타이탄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밀고 들어가고 거의 다 밀었죠? 스나이퍼 AOA 있으면 좋겠다고요? AOA는 좋긴 하죠. AOA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니? 좋긴 해. 어, 나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하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안쪽으로 좀만 더. 오우 밀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 7시요? 그만 알아보자. 7시는 그만 알아보자. 저거 되냐고요? 나중에 힘으로 밀어야지 뭐. 100만원 거의 다 모았거든? 100만원만 다 모으면 이번 웨이브는 여기 깔끔하게 하고. 자, 자 선생님 잠깐만요. 자 어디보자.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까지 점검한 적이 없거든요. 자 넷넷 넷이에요. 좋아요. 넷넷넷 넷넷넷넷넷 넷넷넷넷넷 여기 3명? 4명 넷넷넷 여기 4명 넷넷넷넷넷넷넷넷 여기도 4명. 자 없는지 없는지 검토해. 야 특납이야 특납. 특납인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주문 누락된 거 있는지 잘 확인해. 어? 어 큰 손손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거 확인 안 할 거야? 야 원래 우리도 큰 주문 오면은 주문 배달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보내.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짜세가 되어 있어야죠. 원래 큰 주문 오면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자이언트 거의 다 잡았고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타이탄이 왼쪽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스나이퍼를 정면에다가 배치하고 정면 배치 스나이퍼 괜찮아 괜찮아. 야 100만원 됐다 가자. 110% 10% 이자 붙었죠? 이제 갑자기 준나세 준나세 상태가 되는거죠. 어 지금 마음에 들고 배치 제대로 하고 확세진게 느껴지죠? 그래 이정도는 해줘야 이게 이제 어? 강해진 타이탄 스나이퍼지. 이정도는 돼야지. 지금까진 스나하고 타이탄이 아니었어. 안쪽에 빨리 밀고 들어가지. 근데 여긴 빨리 밀고 들어가가지고 먹어주는게 좋을듯? 식량이 근데 없지 않냐 여길 먹어도? 밥이 없는데 여긴 먹어서 뭐 어땠어? 인컴업은 끝났어요. 없더라고요. 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줄 몰랐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 흑웅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흑웅이 있어야 짓죠. 어? 있어야 짓죠. 흑웅은 여기 있는데 흑웅이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100만원 모아가지고 봉업 한 번 더 찍고 1시 들어가자. 금방 모을 것 같은데 힘으로 찍어 누르자. 7시는 좁아가지고 진출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냥 정이 내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긁어부스러 같은 느낌인데. 자 타이탄 다 가고 이제 스나이퍼 배치 마저 하겠습니다. 7시 트로피 뭔지 모르겠어요. 7시를 내가 그간 오랜 경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오랜 경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는 들어가려고 했다가 손에 오지게 볼 거니까 저기 들어갈 바에는 한시 먹는 게 낫다. 진짜 진심 그랬는데 7시 가니까 7시가 제일 중요한 기믹이었고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들어가서 죽으니 그냥 손에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기다려보세요.
자, 이타니 위에 기름 먹자. 아, 우리 이타니 위에 기름 먹자. 얘 뭐야 이것도? 자, 위에 기름 먹자. 앞에 먹을 거 먹고. 에너지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땅이긴 하네. 에너지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긴 해. 목재 정도는 거꾸로 좀 먹어줄 법하게 생기긴 했네. 식량은 당연히 양꾼집이지. 뭐 안 찍었는데? 어디 갔어? 기름 먹으러 아무도 안 갔어. 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갔네. 어, 여기 안에 식량 있네. 식량 있다.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어부의 집도 지어야겠죠? 100만원만 모으면 돼. 100만. 야, 어디 안치운데 없지? 안치운데 없지? 확실하게 확인해. 혹시나 안치운데 있으면 너 완전 환불이야 이거. 제대로 확인해. 자, 7시 좀 봐볼까? 구멍이 조금 늘긴 했는데, 아, 늘긴 했는데 이게 늘었다라고 할 수 있나?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될 것 같은데,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걸 언제 찍어 누를 건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여기부터 끝내고 100만원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혈탄으로 들어가면 될 듯?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 아니, 타이밍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위에 집은 도대체 언제 정리가 되는 거야? 집 좀 빨리 정리해봐라. 자, 공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누르는 순간 끝이야. 둘러싸서 그냥 잡아버려 그냥. 복면 기믹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이드 먼저 먹는 게 나을 듯. 더 강해지기 전에 내가 강한 타이밍에 이득을 보는 게 맞죠. 집 안 부수고 킬갯골 먹어도 되지 않냐고요? 근데 킬갯골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이제는 인컴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하지. 왜냐면은 지금 돈 들어오는 걸 보시면은 저렇게 막 몇천 원씩 막 모이고 있잖아. 근데 인컴 한번 들어오면은 8만 원이라 그냥 빨리빨리 부실 거 부시고 신경 쓸 거 신경 끄고 내 할 거 하고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웨이브를 쉽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웨이브를 빨리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냥 빨리 와주는 게 좋아. 집에 빨리빨리 막아버리고 다음 웨이브 준비하고 그게 낫지.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막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저거 찌급찌급찌급 오는 거 잡고 그게 더 손해. 아, 여기부터군요. 좋아요. 아주 딱 좋을 때에서 다시 시작이군요. 좋습니다. 자, 여기 집부터 정리하면서 시작 다시 해볼까?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어. 돌아왔다. 앞에 집부터 정리해보자. 저 집을 없애버려. 그래, 계속 나오는 좀비 좀 어떻게 해봐. 후할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준비.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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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르르륵. 야, 그래서 여기 앞에는 그럼 뭐야 이건? 아, 배불러. 이 앞에 기믹은 뭐지? 알려주는 것 같은데? 기믹 뭔지 알려주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밀착하면. 3천에 백백. 에이, 3천에 백백이면 뭐 그냥 하면 되겠네. 에이, hello, flying pig. Can you tell me what is the 100,000이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 거? 아무튼 채널 포인트 아이템에서 모두 다 스피커 잉글리시. 아, let's go, trash. You are channel point changed trash. 당신의 채널 포인트를 쓰레기로 바꿔드립니다.
맞잖아. 야. Because 왜냐하면 Twitch 스트리밍 서비스 is over. 끝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채널 포인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 고맙고 즐거웠어. 외국 형 건강해야 돼. 형 건강해. 내가 우리 외국 형 꽤 오래 전부터 봐주신 분인데, 심지어 지금 방금 전에 오신 저 분은 저 시청자 10명일 때부터 대합일 봐주신 외국인이.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진짜 완전 그거 중에 한 분인데, 외국 사람인데 지금 VIP 달려있잖아. 제 채널에 맷없는 외국 VIP거든요. 아, 오데우 대학인데. 아, 저분 그 뭐지? 한국어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조금 한국어 하실 수 있고, 저분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전에 얘기하기로는 군인 출신이셨는데 그 한국 뭐지?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왔다 가고 막 그랬던 그분 아니었나? 맞을걸 저분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분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한국어로 크크하고 웃어요. 가끔씩 한국어로 크크하고 웃음. 그래가지고 뭐야! 뭔데 너 크크하고 웃어! 이러면은 다시 영어 쓰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의심했어.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맨날. 저거 미국인 아니다 이거 이러면서. 자, 그러면 결국 여기를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병력들로 저기 왼쪽 아래를 좀 뚫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네. 정면이야 뭐 기믹을 한다고 하지만. 앞에 기믹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까요? 마침 이렇게 몰려올 때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천마리 자이언트예요. 천마리 자이언트. 천마리 가능? 한마리? 지형이 좋아가지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도. 해버리자 한마리. 어쩔건데 한마리 니들이 어쩔건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진출을 해볼까요? 아, 이걸 어떻게 뚫어야 돼 이거? 여기서 이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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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공업 한번 찍어줬고, 공업 찍어줬으니까 좀 다르겠지? 자, 요런 느낌. 아, 우리 유튜브 친구분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생방도... 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생방도 뭐? 생방도 뭐? 재밌습니다? 아닌데? 뭔 얘기하려고 했지? 아무튼 어서오세요! 아무튼 어서오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서오고. 자,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뚫어보자고?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스나 하나씩 던져주면 될 듯? 아이, 우리 스나이퍼 일 잘하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로 가면 여기 앞에 어글 끌리니까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나 어서오세요. 어서 오라고. 뭐야? 핸드 컨트롤 하기에는 앞에 있는 애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될 것 같고요.
저희 컴퍼니는 그 누구도 생명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회사. 아무도 들어주지 않겠다. 누군가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린 단 한 명도 들어주지 않는. 어이. 어이. 자, 위에 천마리도 막을만하다. 라인은 라인은 되게 가뿐한데 여기 위에가 미친놈이네. 이거 저 위에를 어떻게 하지? 고용 인원이 1000명이 넘어왔는데 4대 보험이 없냐뇨.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다 그 자진 입대입니다. 자진 입대입니다. 이게 안되네. 아 여기 땅이 너무 힘들다.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위에 집은 맛있긴 하네요. 길 겁나 잘 맞긴 하네. 좀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잡았거든요? 얘만 잡으면? 야 진짜 얘만 잡으면 좀 답이 나온다 하나. 아유씨. 자 좀만 더 안쪽으로 끌어봐. 그렇지. 좋아 이번에 많이 끌었어. 아주 좋아. 여기 앞에만 한번 정리하고 나면 이번에 아주 느낌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그만해라 이 자식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고. 아니 아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들어가질 못하겠네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긴 한데. 들어 가는 중. 집 지으면서 앞에 땡겨오고. 좀만 더 앞으로 끌어와주고 이쪽으로 좀만 끌고 와주면 되지. 야 공업 한번 더 찍어. 더 강해지면 돼 내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면 되는 거잖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까지 찾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찼는데 방금. 야 방금 언뜻 피찼다. 아, 이 정도 벽으로 될까? 네? 네? 비빌만 해? 자, 일단 여기까지. 많이 뚫었죠? 많이 뚫었죠? 제발. 제발. 뚫어줘 좀만 더. 조금만 더 타이탄이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왔어. 멍청이들 좀 뒤로 갔다가 다시 빼고. 좋아 좀만 더 들어오면 돼. 거의 다 들어왔어.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와봐. 자리 잡아 빨리. 자리 잡아.
다리 잡아 빨리. 안쪽으로 이동. 좋아, 안쪽으로 들어왔어. 들어온 순간 끝이야 이제. 끝났어. 밀고 들어왔으면 이제 내가 힘으로 밀면 되지 여기니까. 공간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 아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됐던 거지. 이 정도까지 공간 나왔으면 끝났지 이제. 잊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무슨 소리야 방금. 야, 내 목에서 방금 버그베어 소리 났는데? 버그베어라고 아세요? 옛날에 리니지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리면은 뚱뚱 소리 나는 애 있었거든요. 방금 내 목에서 그 소리 났어. 기침했는데 버그베어 소리 났다니까? 진짜야. 진짜라니까? 어, 그래서 제가 제 목에서 방금 들었다니까요. 진짜 제 방금 목에서 버그베어 소리 났다니까요. 버그베어가 초보 학살자예요? 나 거기까지 몰라. 그간 유튜브로만 보느라 후원 못했는데 이젠 간간히 여유 있을 때 후원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게 또 후원까지 하시려고 오신 거면 아이 감사하죠. 솔직히 뭐 후원을 바라고 와달라 안 와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대아빌, 재밌는 다른 종겜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말이죠. 자, 일단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신경부터 빨리 먹어주는 게 관건인 것 같고. 야, 깔짝깔짝깔짝깔짝. 아, 죄송합니다. 야, 근데 오징어 군단장이면은 치즈를 먹으면 생각해보니까 그 버터구이는 있는데 왜 오징어 치즈구이는 없어요? 갑자기 나 진짜 급 의문듬. 왜 오징어 버터구이만 있고 오징어 치즈구이는 없어? 맛이 없나? 잘 생각해보니 그러네. 버터구이가 있으면 치즈구이도 있을 법한데. 저 때문에 엑스박스로 대화비를 제... 에? 뭐라고요? 엑스박스로 대화비를 했다고요? 헤드로? 그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대합을 하는 중신은 없겠지 했는... 이제 피해자 또 한 분 나오셨네? 으악! 빨리 사과하자. 이게 뭐죠? 자, 형제여. 나는 단지 당신이 방아쇠를 활성화하고 좀비가 당신을 죽이게 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것뿐... 뭐지? 뭐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마치 먹을 게 있을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며놨지만 사실 여기 오면 아무것도 먹을 건 없었어. 엑스박스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돼요. 그걸로 컴퓨터처럼 가능해요. 물론 초기엔 패드로 한다고 꽤 고생했. 그렇군요. 이 게임을 패드로 하면 제정신으로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어, 나도 못할. 아, 잠깐만. 어? 생소 같지? 잠깐만. 야. 이번 설날에 900% 패드로 한번 깨볼까? 패드로 대합을 한번 깨볼까? 갑자기 설날에 그 설마, 패드로? 무슨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야? 당장 하자. 아니, 이미 대아비는 발로 깨봤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 양반은 발로 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드 정도도 맛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말 조심해야가 아니라 이미 발로도 깼기 때문에 패드도 안 될 건 없지 않나? 900% 패드? 레인저 돌리기 안 하면 되죠. 다음엔 눈을 가리고 하자고요. 미친놈이세요? 야, 눈을 가리고 하면 그거는 그 대아빌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눈을 가리고 어떻게 게임을 하냐. 근데 눈 가리고 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위에를 이거 어떻게 하지? 눈 가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모넌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듣고 거리감을 조절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거 대합이는 그것도 안 된대.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스타를 어떻게 해요? 따라라라란 딴 따단 따라라라란 따라라 따라라라라 따라 시각 장애인분이 스파 5 대회에 나왔다고요? 스파 같은 거는 직관적이잖아. 너 대아빌 이거 눈 가리고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대아빌은 안 될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하고 다르잖아. 아, 왜냐면은 야 일단 내가 하나 이거 먼저 말해줄게요. 스타는 왜 할 수 있냐면 맵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대아빌 맵이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맵이 랜덤이잖아. 맵이 랜덤인데 어떻게 외워서 할 건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건데? 어? 그게 문제잖아 지금. 그것만 해결되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메시인지 모른다고요? 메시인지 몰라도 메시인지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메시인지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고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씨. 대파는 눈 뜨고 해도 힘든데 뭔 눈 감고 해. 한시 안 하냐고요? 한시 천마리에요. 천천 업그레이드 더 하고 해야 될 듯? 옆에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가능? 오오 근데 이제는 별로 의미 없는 게 자이언트가 피가 2만이라 지뢰가 별로 의미 없을 텐데. 저놈의 집 이제 부셔버리자. 옆에서 훈수하는 걸 들으면서 깬다? 오. 오, 제법 괜찮을지도? 훈수 대아빌? 고스트 대아빌? 야, 조만간 고스트 대아빌 한번 마련해 볼까? 고스트 대아빌? 한시가 기다려 보세요. 좀 빡세 가지고. 여러분, 한실 빡세. 누가 훈수하는 거냐고요? 그거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을지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정모에서요? 정모까지 가가지고 대합을 꼭 해야겠어? 아, 정말 진지하게 대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해야겠지만 진짜 해야겠어? 세 마리 불편하다고! 어디에 세 마리인데? 이거? 없어, 순아가. 기다려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들어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예능도 좋긴 한데 빡겜이 보고 싶어. 유물 올랜덤 리세마라 X로 깨져 퍽퍽. 유물 올랜덤, 아 유물 올랜덤으로 깨고 싶은데요. 그 난이도 밸런스가 거기 그거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배치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할게요. 이 타이탄들이 다 와야 될 것 같아. 여기 아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빡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최고 난이도 아래 있죠? 최고 난이도 아래 올랜덤으로 깨는 건 솔직히 지금도 깰 수 있지 않을까? 저예요! 와 전데 제가 올랜덤 유물 하나를 못 깨겠어요? 당장 깨죠. 아 오늘도 깰 수 있어. 시간 보니까 12시네. 이거 깨고 나서 유물 가가지고 올랜덤 딱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깰 수도 있겠네. 어? 그게 안 되겠냐고. 돼지상이지. 시장 리세마라도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올 랜덤으로만. 아 가능한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유물 몇 편? 여기서 중요한 거 유물 몇 편이요? 유물 선입금. 유물 선입금. 아. 아니 야 내 방도 좀 이상해. 왜 자꾸 니들 선입금 하냐? 이상하게 갑자기 오늘따라 오늘따라 여기가 선입금하면 맵 깨준다는 그 투자처 맞나요? 1편, 2편, 3편 몇 편이 가능하냐고요? 아니 몇 편이 가능한데라는 걸 왜 물어봐요? 에? 입금을 하신 분이 몇 편 깨 하면 그거지 뭘. 야 그걸 왜 내가 정해? 그건 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몇 편 해? 입금은 널 울리겠다. 어? 그거면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뭐야 여기가 이무라디지야? 일단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몇 편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해보죠. 올랜덤인데 몇 편이냐. 오늘 1편부터 켜왕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1편부터 올랜덤으로 밀려나? 설에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올랜덤이요? 나 이번 설날에 뭐 힘을 낼 수 있니? 자 지금 이제 여기 힘으로 밀고 있는데 이게 밀어지니? 아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거든? 공업을 많이 하고 왔고 그래도 내가 지금 자이언트 피가 21,000밖에 안되고 공격력이 360인데 이렇게 힘든다고? 말이 안되는거야 이거. 야 얼마나 몰아놨으면은 공이 300인 타이탄 공격력이 지금 원래 타이탄의 10배인데 이대형 술 한잔 했는데 술 깨는 야식으로 뭐가 좋을까? 술 깨는 야식으로 좋은거야. 와 밀린다 밀려. 술 깨는 야식. 어 그거 하나 시키시죠? 짬뽕이죠 역시. 아이 짬뽕이지. 나는 짬뽕. 아 난 짬뽕. 뭔데 어, 잠깐만 마괴야? 어, 뭐 갑자기 5,000,000이야? 잠깐만 왜 무슨 갑자기 5,000,000이야? 아니 잠깐만 여기 천 마리 막는 것도 힘들었는데 햄버거지? 햄버거 먹으면 똥 싸요. 술 먹고 햄버거 먹으면 바로 그냥 직방임. 뿌지직 뿌지직 이거여가지고. 아니 잠깐만 야 말이 안 되는데 양이? 아직 한시도 못 먹게 만들어 놓고서. 아니 천천은 쉬운데 어 일단 라인이 이뻐가지고 뭐 막아보긴 할건데. 아 나는 근데 술 먹고 저는 해장으로 항상 육개장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그 육개장이 은근히 이게 해장으로 난 좋더라고. 약간 건더기도 좀 있고
국물도 딱 이렇게 얼쭉하니 먹고 그래가지고 난 육개장 많이 먹었어요. 우동 같은 거 뭐 드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우동 먹을 때 우동 먹은 적도 있는데 나는 우동을 해장으로 먹을 때는 항상 고춧가루를 미친놈처럼 뿌렸어요. 미친놈처럼. 근데 그거 맛있더라고. 뭔지 알아? 진짜 완전 그냥 고춧가루 우동 같은 느낌. 콩나물국밥이 기가 막히긴 한데 저는 전주 사람이니까 콩나물국밥을 추천은 잘 안 합니다. 보통 방송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시청에 참고해야지. 보통 방송은 8시에 방송 온 해가지고 새벽 한 9시에서 4시 사이까지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근데 오늘같이 이제 유물 한번 제대로 깨보자라고 이렇게 입금 받은 날은 뭐 한 5, 6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날 그날 달라요. 근데 무조건 2시까지는 하는 편. 아까 유물 아니도머였죠? 겹치지 않아서 좋네요. 선생님 방송하세요? 선생님 방송하세요? 겹치지 않아서 좋네요라는 말은 본인도 방송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제 방송 시간이랑 겹치지 않아서 좋네요 그거 아니야? 아, 연습 시간이랑 아, 나 또 방송하는 줄. 이상하리만큼 방송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방송인. 의외로 정면은 좀 막을만하다. 뜨뜨뜨뜬 유물 시리즈 올 랜덤 클리어 난이도는 두 번째 어려움 난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오늘 뭐 몇 번을 할지 모르겠네. 오늘은 유물 올 랜덤을 하겠군요.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라서 포기했다고. 아 근데 그거 맞아요. 방송할 거면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나는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 부지런한 사람들은 방송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공감해.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 부지런. 많이 부지런해야 돼. 밀어도 득이 없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아니야. 반대로 얘네를 밀어야 마지막 웨이브 때 얘네가 집에 안 오잖아. 이거 집에서 계속 오면 렉 걸려요. 밀어야 돼.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전 제가 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난 내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방송하고 알았어. 나 되게 부지런하더라고. 엄청 부지런하더라고. 자, 유물 올랜덤 몇 탄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9탄 클리어는 왜 이렇게 금액이 커? 아,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줘. 설날인가? 안전자산 같아서 내가 오늘 깬다. 내가 오늘 깨버린다. 안전자산이란 말 들었으면 깬다. 정못돼 쓰라고. 방송 전에 준비할 게 많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방송 진짜 처음 하실 거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진짜 10만원만 쓰면 돼요. 마이크 2만원짜리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기본적인 뭐 캠 쓰실 거면 캠 크고 캠 쓰고 이런 거 뭐 OBS나 이런 거 그냥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돼. 뭐 아무튼 그런 식이고 역캠 분들은 화장하는데 한 시간 걸린다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만약 여성분이 방송을 한다고 나한테 전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 같은 거를 할지 아니면 캠방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캠방 하시는 분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캠방 하지 말라고. 여자는 캠방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여성분이 캠방을 한다라는 거는 방송을 해보고 결심을 해도 될 만할 정도의 외모가 된다면 나는 하는 게 맞다고 봐.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아. 캠방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캠방을 해가지고 무조건 버추얼이다 그러지도 않아요. 버추얼 없어도 돼. 캐릭터도 없어도 돼. 왜냐면 캐릭터가 없어도 목소리만 들으면 이미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어. 여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준이 달라. 허들이 달라. 허들이 남자는 진짜 사람들 유입하기도 힘들고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아 준다 재미없네 하면서 그냥 바로 나가고 이러는데 여자는 솔직히 목소리만 여자여도 반은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 캠방은 왜 마이너스냐면 첫 번째로 남자 왜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야,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90%가 남자야. 시청자층이 남자기 때문에 소비층이 남자라서 당연히 여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정상이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90%는 되죠. 아니야, 90% 정도 되지. 여자 여성분들도 꽤 있어요. 여자가 10% 정도면 될 겁니다. 아니야, 여성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여성분들이 보는 방송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들 보십니다. 채팅을 잘 안 치시는 분들이 많을 뿐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려고 이제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야, 그거 이전에 75일 마지막 웨이브인데 그 전에 여기 다 밀어야 되는데. 내가 딴 거 몰라도 집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딴 거 못 밀어도 집은 밀어야 돼. 되겠냐, 이거? 딜이 좋아서 될 것 같은데? 딜빨로 막을 것 같은데? 괜찮아, 막을 수 있어. 만만인데? 라인이 좋고, 데미지가 그치. 워낙 좋고. 비대형은 안 잘생겼잖아. 저요? 저는 잘생겨서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 방송을 잘생겨서 보러 오는 거였으면은 지금 내 방에 여자가 많아야 돼. 갑자기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때리는 거야? 현실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내가 잘생겼냐? 아,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알 건 알아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 집은 혀가 맛집이야. 혀가 본체고. 하셔야 됩니다. 집 부셨지? 야, 문제가 있다. 뭐냐? 얘네가 이제 다 올 거란 말이지. 이걸 잡고 빠져야 될 텐데. 잡고 빠질 수가 있으려나?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다 잡을 것 같은데. 자, 정면이 미친 듯이 올 건데 이 추가 병력들로 합류해서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거야.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딜이 좋아가지고. 워낙 지금 많이 성장했어가지고. 후궁은 눌렀죠? 자, 올라가자. 후궁 아직 안 먹었네? 자, 여기 다 잡았고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정면 난리치고 있긴 한데 양사이드 잡는 순간 끝날 것 같은데? 후궁 지금 뭐 주냐? 아무것도 안 주냐? 뭐 주는 게 없어? 아니 뭐 주는 게 뭐라도 있어야 좀 뭐 이거 맵을 미는 맛이 있지 이거. 나 쉬 빕. 자, 나가. 나가. 나. 너무 쉽다. 아이지하네요. 잠깐만, 아까. 혹시 아까 그 타워에 순환 얻는 거, 그, 입금하신 분, 환불 되나요? 환불 되나요, 이거? 이거 타워에 쓰나 못 넣을 것 같은데. 환불 되나요? 어떻게 뭐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먹튀거든요? 이거 앞만 봐도 먹튀거든요? 어떻게 봐도 먹튀각이거든요? 그러면 타워를 없애버리면 타워에 넣을 게 없으니까 완벽하다.
이러면은 전혀 문제 없죠. 타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리씩 보세요.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문제 없죠? 타워에 완벽하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어, 아니 뭐 타워에 한 마리 빠져서 다 넣었습니다. 맞잖아. 이거 아니야? 아닌가? 이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메일 와 있는 거 아니야? 어? 넌 그딴 식으로 방송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에헴. 아 뭐 근데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웃겼으니 인정. 아, 웃겼으니까 인정. 웃겼으니 인정이라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대아빌이 사사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대아빌은 그 게시판에 글도 안 올라와요. 게시판에 글도 안 올라와 거기. 공업 한번 눌러주고. 야, 이제 애들 다 들어놓겠지. 훌륭하네. 야, 이메 하마트면 드랍할까 했는데 역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온 맛이 있네요. 그래도 무식한 맵답게 여기까지 왔구만. 대아빌 게시판에 스트리머 이야기가 금지야? 아 그래? 워낙 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자이언트들 얘네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딱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 이쪽이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무난하게 우리 중국 삼촌의 첫 번째 맵이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뭐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GG.